그래서 이번 주에 완성작 따다다단 제가 이제 이 아까 요즘 되게 팟캐스트지 요즘 한때 볼륨 두 번째죠. 두 번째부터 지각한 거야? 아무튼 요즘 함께 볼륨 2로 했던 리소 카디건을 제가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감이 4월 말까지였는데 제가 좀 오버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5월 중순에 끝낸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예쁘죠? 그래서 가디건이고요. 이 친구는 리소 카디건 by Natasha Hornby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백에 등뼈 모양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야? 누나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살짝 오버핏? 이렇게 좀 낙낙한 핏이에요. 낙낙한 핏이고, 신기한 거는 이렇게 탑다운 아니면 바텀업 컨스트럭션이 아니고, 이렇게 소매로 시작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슬리브로 시작하는 이런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뜨개를 할 때 편물이 요런 방향, 아니면 요런 방향으로 편물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편물이 요 방향으로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소매를 이렇게 뜨고 등판에 이렇게 합체를 해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에 살짝 경사뜨기 들어간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리빙을 끝낸 여기 밑에 고무뜨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앞섭을 픽업해가지고 요 디테일링 한 다음에 브러쉬로 끝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완성을 했을 땐 이거보다 살짝 크롭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 요만큼 됐던 것 같긴 한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살짝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 길어가지고 제가 너무 안 좋아하는 그런 길이까지는 아니고 딱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길이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엄청난 새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완성하고 제가 세탁을 했는데 제가 좀 세탁을 해놓고 원래는 저는 담궈놓고 오래 안 담그나요? 저는 이렇게 좀 호다닥 이게 세탁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그냥 호다닥 한번 하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제가 좀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담궈놓고 까먹은 거예요, 완전. 그래서 저녁 먹고 막 하고 맞다 하고 했는데 탈수를 시켜놓고도 전 탈수 시키는 것도 까먹고 아무튼 좀 되게 오랫동안 세탁을 하고 건졌는데 이렇게 바닥에 널렸는데 손에 완전 이렇게 막 뭐가 묻은 거예요, 시퍼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는 세탁기에 뭐가 묻어가지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등판에도 진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등뼈 모양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늬 그대로 이렇게 막 프린팅이 반대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모 모양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한 번 더 세탁을 했어요. 근데 한 번 제가 더 세탁을 했을 때는 뭔가 살짝 연해진 느낌은 들긴 했는데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진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그때 이미 좀 저녁이어가지고 색깔 차이가 그렇게 막 보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말려야지 이러고 말리고 그 다음에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세탁소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검색을 하니까 세탁소에서도 사실 이염 제거를 막 잘 해준다고는 안 돼 있다고 뭐 이염을 잘하는 세탁소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 주변에는 그냥 클린토피아 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최대한 복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좀 꼼수를 썼는데 이게 제가 사용한 실이 오늘도 중구난방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제가 사용한 실이 이렇게 3컬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까미님 실이고 보그 콘사예요. 그래서 콘사여가지고 이렇게 가닥가닥 되어 있고, 원래 4합으로 된 콘사를 제가 굳이 6합으로 해가지고 만든 스웨터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했으면은 물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좀 조심을 했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서치를 뜰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이렇게 물에 담갔을 때도 사실 그렇게 물이 빠진다고 생각이 들 만큼 물이 색깔이 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좀 꾸장물 정도라고만 이제 색깔이 나타났었고, 심지어 담가놓고 건졌을 때도 물이 막 유달리 초록색이나 이거나 오렌지색이거나 그렇지도 없고, 그냥 꾸장물이었어요. 그냥 평소 콘사 쓰면 꾸장물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말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2여 미터인 걸 보기 직전까지는 이게 2여 미터 쓸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정도로 진짜 아무 그런 전조 증상이 없었고, 서치 떴을 때도 2여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는 카메라에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연하게 보이긴 한데, 실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은 그때 전보다는 많이 덜 티나긴 하는데, 제가 뭘 했냐면 요 바탕색 실어한 가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6합으로 돼 있는데, 요거 한 가닥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위에 더스 놓듯이 위에 이렇게 좀더어 꿰매줬어요. 그러니까 더스를 넣어줬어요. 좀 많이 이염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 색상, 그러니까 이염된 색깔이 바닥에 있고, 원래 색상이 위에 어찌됐든 더스로 놓으니까 위쪽에 이실 있잖아. 이게 두껍진 않더라도 한 겹이더라도 위에 서 있으니까 그 이염된 게 조금은 더 연해지는, 그래서 좀덜 티나게 그렇게 좀 꼼수를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염이 막안 나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이염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건 안쪽이어서 겉에 쪽에 그렇게 티는 안 나거든요. 그렇게 티는 안 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앞섭에도 안쪽에 이렇게 이염이 됐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다행히 안쪽이어서 겉에는 막 그렇게 티나진 않는. 그래서 여기에는 따로 더스 작업은 안 했고요. 제일 심했던 요 등판. 왜냐면 여기는 안쪽에서 이염이 된게 아니고 겉에 쪽에 이염이 된 거예요. 왜냐면 모르지, 이렇게 됐나? 아,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거의 됐었어요. 조금 암말에도 티날 정도로 됐었고, 그 다음에 딴 데는 솔직히 그렇게 큰진 않은데, 요 소매에도 이렇게 겉면에 이렇게 쫙 이염이 됐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제일 심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덧수를 놔가지고, 조금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전이 정도에 만족하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도까지는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브ioche 부분은, 아까는 이제 메리아스 구간을 덧수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요 브ioche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덧수를 놨다기보다는, 요 브ioche에서 요 겉무늬, 겉뜨기 면 있죠? 그럼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덧수로 놓으면 이렇게 실 따라서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좀 자수 느낌으로 요 겉뜨기 무늬만 요렇게, 좀 체인 스티치, 토어반을 체인 스티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제일 심한 아마 세 군데만 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군데만 복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물론 카메라 제가 그때 한번 찍으려고 했을 때도 카메라에는 티가 덜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진 않아요. 티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 많이 복구를 했다는 점. 진짜 너무 속상했거든요. 진짜 밤에 좀 멘붕 와가지고. 어찌됐든 되게 오래 잡고 있었고, 2월부터 2, 3, 4월이니까 2월부터 떴던 건데, 중간에 좀 잘못 좀 삽질을 하는 바람에 좀 느려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물론 그 한때 기간 안에 다 완성을 못하긴 했었지만, 이 작품이 진짜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다 완성했을 때도 너무 마음에 든 상태였는데, 힘들게 힘들게 다 완성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실
지난번 팟캐스트를 찍은 다음에 바로 여기 브리오쉬를 픽업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픽업을 해놓고도 한참을 못 뜬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 완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망쳐가지고 진짜 좀 짜증이 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복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세탁하실 때 진짜 조심! 조심도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렇게 엄청 더러운 게 아닌 이상 오래 담그놓을 필요가 없어요, 니트는. 그래서 저 원래 안 담그는데 왜 그날 따라서 정신을 팔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저처럼 봉변 안 당하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이제 나타샤 험비의 리솔 커디건이고요. 저는 사이즈 3! 아니야. 아, 저 사이즈 1 떴던 것 같아. 사이즈 2. 네, 저 사이즈 1 떴던 것 같아요. 아, 자막으로 넣어도 되겠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즈 1 떴던 것 같아요. 사이즈 1 떴던 것 같고. 이 패턴 자체는 좀 크롭 카디건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살짝 길게 나오긴 했는데, 함뜰 같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길이가 조금 짧아 보여가지고 좀 늘려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가 살짝 크게 나와가지고 조금 덜 크롭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워낙 개인의 취향이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이 정도도 많이 크롭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 해가 진다, 해가 진다. 잠깐 햇빛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는 되게 이 길이가 만족스럽고, 저는 게이지가 맞았었더라도 길이를 늘렸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원체 평소에 좀 크롭하게 입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컨스트럭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의 특징이 브리오쉬가 들어가고, 이런 웰트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컬러워크 겸 모자이크도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무늬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여기 뒷면에는 3 needle bind off를 통해서 cast off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짝 3D? 이렇게 튀어나오게 일부러 디자인 피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포인트가 너무 예쁘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여기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요 웰트가 소매에도 들어가고, 요 앞섭에도 삥 둘러져 있는데, 요 포인트도 너무 예쁘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바꾼 거는, 원래는 요 웰트가, 그러니까 지금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웰트가 3개가 들어간 거거든요? 3개랑 요 모자이크 라인이 하나 들어간 건데, 원래는 소매랑 똑같이, 바탕색 실, 로 두 개를 넣고, 하나가 이제 컨트라스트 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모자이크 라인은 이제 등판이랑 똑같은 색깔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다 뜨고 보니까 되게 허유멀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요 배색 컬러 이 초이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허유멀건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초록색이 요 등판에는 포인트로 들어가서 너무 예쁜데, 앞에는 되게 초록색이 부족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요 웰트, 요 마지막 웰트 단을 초록색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기에는 너무 요 모자이크랑 옆에 있어가지고 요 끝에 웰트를 초록색으로 바꿔서 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좀 바꾸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이 부족할 것 같은 세트여가지고 더더욱 조금이라도 요 바탕색 실을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몰색하다가 이렇게 바꿨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요거를 다 뜬 다음에 요 소매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 소매가 너무 허여멀건하고 딱 요 초록색 디테일 하나 더 들어가면 진짜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근데 차마 지금 다시 뜰 용기는 없어가지고 그대로 입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처음에 여기 이염된 걸 발견하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긴 했어요. 소매들만 다시 뜯어서 이어 붙여줄까? 사서 고생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했던 게, 저는 여기 몸판을 하고 여기 코를 주셨을 때, 이것도 좀 함뜨방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 요 밑에 고무뜨기가 너무 시보리처럼 꽉 잡아져가지고 좀 야구잠바 핏처럼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픽업을 할 때
이게 너무 모아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그 디자인에도 요, 고무뜨기 마무리를, 저희가 고무뜨기 마무리를 가장 신축성 있게 하려면은 대부분 이제 튜블러 바인더풀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뜨면서, 사실 이거는, 신축성 있다는 게 이게 모아지려고, 예쁘게 모아지려면 튜블러 바인더풀을 하는데, 저는 이거 뜨면서도 사실 이 고무뜨기가 이렇게 모아졌으면은 싶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사실상 고무뜨기는 무늬 때문에 이렇게 줄무늬 되는 무늬 때문에 넣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거예요. 이 스웨터, 이 가디건 디자인상? 이렇게 벙벙한데 이게 모아지면 완전 안 예쁘잖아요. 무슨 야구잠바처럼. 그래서 또 보니까 패턴에도 그냥 일반 코막음 하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코막음을 하고 조금 느슨하게 일반 코막음을 하고 이거를 블로킹 할 때 제가 원래는 고무뜨기를 모아주려고 블로킹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좀 모아서 일부러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짱짱하게끔 모아서 블로킹을 한다면, 이번에는 진짜 쫙쫙 당기면서 이게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편편하게 여기 위에 편물과 여기에 편물의 비율이 맞고 모아지지 않게끔 쫙쫙 당기면서 여기는 이렇게 블로킹을 해주었습니다. 그 반대로 요 브리오시는 이렇게 벌어지었으면 하지 않아가지고 벌어지면 안 예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요 라인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완벽하게 90도는 아니에요. 여기 살짝 벌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요 브리오시가 너무 느슨하면은 요 90도,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안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오픈이 되잖아. 근데 그게 너무 안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브리오시, 요 앞서 브리오시를 블로킹 할 때는 얘는 오히려 모아주고 더 안 벌어지게 이렇게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블로킹을 할 때 살짝 성형을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목라인은 최대한 당기고 여기 밑에는 최대한 웅크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마르게끔 고정이 되게끔, 이게 마르면서 고정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브리오시에 살짝 그 경사뜨기도 들어가서 여기 뒤에 목 뒤에 있는 브리오시가 살짝 더 두꺼워요. 여기 앞에랑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여긴가? 카메라 잘 안 보여. 여기에 이렇게 줄임이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목에 예쁘게 안착을 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렇게 막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입는 가디건이 아니고요, 이렇게 벌려지게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완성을 해놓고 어떻게 입는 건지 그 패턴 지금 본의 아닌 그 운동 자세인데 그 패턴을 보니까 딱 이렇게 여기가 잠기지 않고 벌려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입었을 경우에 딱 요 어깨선에 예쁘게 요 줄임선이랑 딱 맞게끔 이렇게 안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렇게 입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기 등선이 여기 딱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입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입었을 때 확실히 이제 그 옷이 자기 자리를 잡아서 딱 안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등선이 이렇게 여기 뒷목까지 올라오지 않고 살짝 내려가가지고 딱 이 뒷목은 이 브리오시가 딱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패턴 옷 뜬 게 하나 있는데 그건 그 숄칼라 같은, 숄칼라가 아닌가? 아무튼 이게 앞섭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목이 안 예쁘게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하면 아무튼 여기가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얘는 일부러 얘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다들 이게 뭐라는 거야 싶긴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썼을 때는 딱 예쁘게 쓰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게 여기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가디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봤을 때도 이상하고.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오픈형으로 입게끔 그 줄임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예쁘게 안착이 됩니다. 짜잔! 그래서 이번 피니쉬 도저트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애기야! 이거 밟았어. 이번 피니쉬 오브젝트를 제가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되게 애정이 있고 되게 특색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아무튼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고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제가 만든 원피스랑 함께 페어를 했습니다.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좀 케미소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안에다가 이런 티셔츠랑 같이 입어야 되는 원피스인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살짝 아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인데 이렇게 살짝 단독으로 입을 수 없는 민소매 나시형 원피스인데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야 되는 원피스고 이렇게 살짝 앞에는 V자로 들어갔고 뒤에는 바이어스 처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든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 지금 시기에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요 카디건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쵸?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옛날에? 한 몇 년 전? 2년 전에? 3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요 원단은 롤링 도트의 프린트 린넨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단 이름은 모르는데 여기가 예쁜 린넨 라인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출시를 한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런칭을 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진짜 활발하게 런칭을 해가지고 좀 특색 있는, 그러니까 유니크한 프린트들 되게 예쁜 프린트들 되게 많이 했으면 좀 데리 라이크도 되게 예쁜 라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좀 느낌이 다르지만 그래도 되게 같은 이제 그 구매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패브릭들이 나왔던 곳인데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공지 글들이 거의 202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원단 되게 예쁘고 컬러도 되게 진하게 나왔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패턴은 따로 없었고 요거 만든 거는 패턴 따로 없었고 제가 옛날에 선물을 받았던 원피스가 있는데 딱 요렇게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되게 잘 입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입어가지고 똑같이 또 여러 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예쁜 원단을 찾는 게 문제여가지고 이런 린넨이 예쁜 프린트로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귀엽게 페어링을 해보았습니다. 짠! 그래서 다소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래서 요 리소 완성작들을 보시려면은 이제 제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면은 리소 완성작들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이제 제가 다양한 리소들을 모아놔가지고 그 다양한 리소 색 배합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엄청난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렁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저도 완성작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함대에서 본인이 지각하는 진짜 엄청나게 창피하지만 그래도 완주를 했다는 것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잘 입을 것 같고 지금 조금 후끈후끈 거리긴 하는데 가을 되면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진짜 제가 로즈도 생각보다 되게 잘 입고 아까 생각보다가 아니고 그냥 잘 입을 것 같죠. 로즈도 잘 입고 또 뭐 있지? 그 호크닉 가디건도 잘 입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살짝 오버사이즈인? 살짝이 아니고 많이? 그러니까 오버사이즈인 가디건을 되게 잘 이렇게 집어서 다녀요. 왜냐면 아무래도 되게 편하잖아요. 다른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살짝 겉옷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나 좀 휘뚜루 마뚜루인가? 청바지에도 어울릴 것 같고 원피스에도 어울릴 것 같고 색깔만 살짝 어울리면은 진짜 어디에서나 이렇게 좀 일당백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디건이어서 진짜 잘 활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뜨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메리어스 구간만 아니면 딴 구간들은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떴거든요. 브리오시도 너무 재밌고 웰트도 너무 재밌고 전 이 모자이크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만 아니면
아, 그리고 여기 프로비저널 캐스톤으로 여기 사이드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요거를 한 통으로 떴다가 여기다가 프로비저널 캐스톤으로 해서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프로비저널 캐스톤으로 하기 때문에 딱히 심이 없고 얘가 자동적으로 한 편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설명을 못하죠. 근데 제가 옛날 에피소드를 오히려 보면은 이 과정이 조금 보이니까 이해가 더 가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딱히 있는 부분 없이 한 통으로 요 소매를 다 뜨니까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리아스 건 조금 많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잠시 주춤을 했고 심지어 제가 잘못 읽어서 필요 이상으로 더 떠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환해지면은 속상하잖아? 이렇게 됐는데 요 메리아스 구간 또 끝나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 컬러워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약간 이 고무뜨기 끝나면 고무뜨기 재미없죠? 하면 요 웰트랑 요 모자이크 구간이 또 들어가니까 여기가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러쉬하고 이제 또 고지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코드로 이렇게 삥 둘러서 마무리하는 거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되게 뻔하지 않은 컨스트럭션인데 너무 완성품도 예쁘고 해가지고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그래서 여기 웰트랑 여기 마지막 모자이크 구간이 아무래도 삥 두르다 보니까 되게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무슨 지옥의 웰트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지옥의 메리아스지 웰트랑 여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코드 바인더4의 경우 패턴에는 원래 뜨던 바늘로 하래요. 그래서 아마 3mm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칼라 부분, 그러니까 뒷목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만 조금 느슨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5mm로 뜨라고 써있긴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집에서 완성을 한 게 아니고 또 캠핑을 갔거든요. 캠핑하러 갔을 때 완성을 한 거여가지고 아이코드 전체를 4.5mm로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5mm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여유 있는 아이코드가 되니까 너무 쫑기지 않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코드 너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이코드 마무리한 것 같아요. 좀 완성작 이런 거. 제가 저번에 그 프레스트 플라워스 숄? 꽃숄에서 아이코드 마무리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딴 걸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완성작에 아이코드 마무리를 처음 한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피니싱이 돼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짜잔! 그러면은 아주 한참 동안 제 피니시드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만큼 굴곡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어찌됐든 완성작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진짜 뿌듯하네요. 그래서 가을에 아주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밖에는 온도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따가 저녁 먹으러 나갈 건데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추워요 지금 갑자기. 엄청 더워졌다가 엄청 또 쌀쌀해져가지고. 그래서 저의 완성작 신고였습니다. 다소 길었죠? 그러면 이제 워킹 프로그레스로 넘어갈게요.